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핫한 현장님은 어디든 출동하는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너무 무섭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역수칙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 점검반과 함께 특별 방역패스 점검 현장으로 한번 동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동하시죠. 렛츠고 렛츠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코로나19 특별 방역 단속반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진이가 재빠르게 부산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쁘게 업무를 보고 계신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코로나 시국에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선생님 근데 코로나 그 이제 점검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면?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코로나 뭐 단속 부서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등 이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가 너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역 수칙이 지금 일단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좀 강화가 되었나요? 그동안 뭐 1, 2, 3단계 또는 위드 코로나 해서 인원 제한도 없기도 하였는데 지금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그 식당, 카페 등에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1인 출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나 클럽 나이트 같은 5종은 그 접종 완료하지 않거나 이러면 아예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위법으로 안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잘 몰라서 못 지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특별사법경찰관 분들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뭐 특별단속이라 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또 이제 계도해서 좀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주 분들이 잘 이행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왜냐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자주 변경되고 있고 또 인원 제한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영업주 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소비자분들 또 방문객들에게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자 보자 이제 슬슬 단속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분위기가 지금 약간 점검하러 나가시는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들 뭔가 분주하시고 뭔가 이렇게 다들 뭐 챙기는 분위기인데 곧 어디 나가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어디 가십니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없어 특별 단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같이 좀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같이 가세요. 아, 그럼 같이 출동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 동래구의 식당 밀집 지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아, 이제 이 집이죠? 예, 예. 오늘 들어가야 될 집. 오늘 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예. 사장님 계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방역수칙 관련해서 좀 증언 때문에 왔습니다. 아, 예, 예. 그 열쇠도 문제 하셨고요.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단계가 이제 큐버. 예, 큐버. QR코드나. 아,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심콜. 안심콜. 아, 그럼 지금 큐버 같은 경우에 질본에서 나온 큐버 이거 설치를 다 합니까, 사람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배부를. 설치를 지금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 예. 이게 이중고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손님 중에 일단 저희들 한번 이거 랜덤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뭐지? 아, 예, 뒤에 여기. 예, 예. 올 때 이거 해라. 아, 여기 맞습니다. 여기 올 때는. 예. 손님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실제로 우리 점검을 오게 되면은 예, 예.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하게 되나요? 일단 들어오시면 영업주분에게 신분증을 보여드리고요. 신분증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방역 패스를 점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데
주로 발열 체크, 그 다음에 출입자 명부, 그 다음에 접종 확인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4인 이상 지금 집합금 지되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있는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코스카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 필수!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테이블 나눠 앉기도 안 된다는 점. 식당은 4인까지 기본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뭐 어느 곳 식사로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큐브 체크 안 신고 그 확인해야 되고 이게 한 네 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러다 보니까 이 식당의 영업 손실로 인해서 직원을 다 감소를 해가 있는데 또 요것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 자영업자분들 대표해서 오늘 좀 판매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안 눈물 나요. 맞습니다. 네. 정말 힘내십시오. 우리 자영업자들 화이팅! 자,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단속 활동. 곧바로 두 번째 영업장으로 들어서 보는데요. 현재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지만 카페와 식당의 경우에는 4인이 출입할 경우 4인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자는 1차 15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걱정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신 패스, 이제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서 현장에서 반응이 좀 어떨까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통 커피는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는 음료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방문해서 드시고 싶지만 방역이 좀 강화되고 저녁 시간에도 이제 커피라든지 다른 음료들을 마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감소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서 매출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고 이제 뭐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도 잘 지키고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칙 안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현장을 같이 제가 동행해 보니까 수사관님들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코로나 시국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업체에서만 위반하고 있고 사실상 대다수 업체에서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업주분들하고 시민분들께 앞으로도 방역수칙 좀 잘 지켜주십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시국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조금만 더 지금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하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정말 단속보다는 뭐 계도도 할 수 있고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영업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업주분들도 시민분들도 트러블 없이 좀 잘 지켜가면서 방역 패스 꾸준하게 이렇게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계속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진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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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보자고요.